나와서 오늘 메인은 카페야. 근데 막 두 편으로 나눠서 하지 않잖아요. 두 편에. 에이, 그 정도 그 신분이 되고. 아, 느낌이 저희가 차 안에서 이야기했던 거 다 쓸 것 같아요. 여기 두루고 카페 개소리. 제가 이러네. 같이 찍으면 돼요? 저는 이제 카페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요. 가봅시다. 네, 제가 비시즌 기간에 말을 안 했나 봐요. 그냥 말이야. 진우 형 운동 진짜. 아, 운전 진짜. 이런 건 왜 담는 거야 카메라에? 그냥이요. 운전 멋있게 어떡해. 명기 목 떨리자 어떡해. 목젖 강하겠어요. 좋아요. 이렇게요? 저희요? 자주 다니죠. 저희 부산도, 부산도 가고 많이 다녔어요 진짜. 남자들끼리 카페 같은 데 가면 무슨 얘기하고 노시나요? 뭐 저희가 뭐 야구 얘기밖에 안 하죠? 뭐 항상 뭐 연구하고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 남자들끼리 가면 무슨 얘기하고 놀아요? 저요? 네. 저 야구 얘기요. 사실 사실 커트. 저희 가는 데는 진짜 사막도 없어요. 근데 운동하기 좋아요. 숙소가 진짜 휴식하기 좋아서. 침대방 따로 있고 거실에 있고 거실도 따로 있거든요. 혼자 또 혼자? 아니 2인실. 2인실? 거실이 막 이제 테이블도 있고 소파도 있고. 아, 같이 쓰기 좋아요. 그거 누구랑 쓰실 거예요? 아마 영규? 영규랑 쓸 것 같아요. 영규 선수는요? 성룡이요. 아예 쓰자고 말이야. 네, 아예 쓰자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좋다고 빨래 같이 하러 다니던 형 시키는 거 없어요. 같이 하러 가야 돼요. 야, 너무 시킬 것 같은데 이러던데요. 성령 형이 내가 20년 전에 봤었거든요. 네. 아, 맞아. 성령 형이 진짜 착한 게 제가 이렇게 막 어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막 저 치우면 와가지고 쫄래쫄래 와가지고 성령 형이 같이 막 치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창모 형 항상 생일이 캠프 가면이거든요. 청모 형 생일 때 저희 방에서 케이크 해가지고 청모 형 얼굴에다 묻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 성령이 형 저 눈치 보고 치워야 된다고 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거 빨리 치워 진호 화난다. 아니 약간 결벽증 아니에요. 그 연기가 잘못 얘기한 거라니까. 진짜 아라방자로 바뀌었잖아. 그래도 괜찮아. 왕족이잖아. 왕족이잖아요. 진호 공주. 아니 어떤 팬이 네. 선물 주실 때 네. 갑자기 뭐 공주 붙여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갑자기 저한테 진호 공주 이러고. 아, 근데 여자라도 예쁠 것 같아요. 네? 진호 선수. 저요? 네. 왜요? 아니 눈코입이 예쁘니까. 아. 한번 어떻게. 여장은 안 됩니다. 아, 여장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콘텐츠. 여장 콘텐츠. 있어, 내가. 아이디어. 속눈썹. 이쁜. 안 남겨. 근데 동네에서 친누나가 있으면 여장을 한 번씩 당해요. 아, 진짜? 저 당했잖아요. 막내면 이쁨 많이 받지 않아? 맞아요. 이쁨은 많이 받죠. 근데 친구름도 많이 받죠. 은호사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닮았어요, 둘이? 닮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근데 본 적이 없지. 저는 아버님만 봤죠. 네, 저는 아빠 완전 반박이라 그래서. 저도 원래 반박이라서. 저 시골 갔는데, 아빠 이제 고향 갔는데, 누가 봐도 저 이제 아빠 아들인 거 아니까 할머니들이, 주위 할머니들이 다 알아보시고, 한번 오해하신 적 있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 불러가지고 너가 걔냐? 아니요 저 아들입니다. 저번에 봤을 때 진짜 둘이 같이 계시는데 보자마자 아버님이다 이러고. 다 그래요. 저희 아빠 처음 보면 아 누가 봐도 진호 아버님이시구나. 무슨 시인
때도 뭐야 얘기했는데 저 원래 가고 싶은 팀 NC 꼽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NC 지는 거야. 왜냐면 그때 막 NC가 진짜 창단된 지 얼마 안 된 팀인데 막 이제 포스 시즌 계속 올라가고 그게 더 멋있는 거야. 뭐 옛날에 진짜 기아 야구만 봤었는데 저 가고 나서 저희 아빠도 저 1군 올라가고 나서 아들 나오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맞아 맞아 저희 아빠 계속 보고 또 선발처럼 선발처럼 게 나올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맞죠 맞죠. 아,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20년도에는 불편할 때는 자주 오셨는데 이제 선발하니까 맞춰서 가요. 그렇지. 맞춰서 몰래 와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다 돼. 할까요? 이건 너가 해. 내가 하루 종일 얘기했으니까. 이제 두로고에 도착했습니다. 곧 봬요. 넌 안 돼. 넌 안 되겠다. 같이 들어가요. 아 그냥 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방송용은 아닌 것 같아. 얘는 유튜버 까는 아니네요. 이런 유튜버가 유명해질 수도 있죠. 어? 야, 이런 포장, 거 포장. 인서트도 따고 임마 그런 거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따들. 뭐냐? 왜요? 명기 봐. 그 작년에 머리 길렀었잖아요. 그 팬들이 명기 못 하니까 머리 자르라고 그러고. 아, 그거 진짜 팀 엄청 왔어요. 근데 자르고 나서 후회가 더 화난 게 머리 기른 게 낫다라고. 월급들어. 본인이 생각했잖아. 저는 그냥 기르는 게 더 좋죠. 머리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냥 포마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기르는 게 저는 오히려 편해. 그래서 명기 저 머리 자를 때 같이 있었거든요. 울면서 자르더라고. 아 근데 진짜 두세 달만 있으면 딱 단발급이었거든요. 원래 엄청 기르려고 했어. 단발 길러서 그냥 기부하는 식으로 기부하고. 아 원래 기부하려고 했었어요? 응, 머리카락 기부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막 염색도 안 하고 파마도 안 하고. 근데 그거 머리 긴 게 어울렸어요? 짧은 게 어울렸어요? 그니깐요. 언니 머리도 잘해. 펜트편만 해야겠는데? 펜트편 한번 해줘요. 이거 인스스로 가야겠는데? 인스스 내 걸로. 용기 어떤 스타일이? 아 네. 근데 좀 단발이 낫다. 장발이 낫다. 네. 나는 그 머리 장충구 송명기 머리. 빡빡이요? 그래 어떡해. 너 군대 가면 머리 미는 거 라이브 하겠다고. 오 라이브해? 되게 좋아 있어요 되게. 뜨거워? 나 이거 하나 빼야지. 인서트 한번. 아, 뭐야 어떻게 돌려? 설명을 해주시면서 말씀. 아 인서트 원래 딱 한번 따고 아, 설명이 들어가죠. 알겠어. 가만 있을게. 거기에 딱 자막으로. 야 조용. 알겠어. 여기 두루고 카페. 시즌 소리 진짜 이거네. 소리도 안 나게 미안해. 아 뒤로 연기 빨개졌네. 이렇게 빨개졌어. 아 그리고 여기 기본 메뉴 제가 마실 블랙커피고 연기가 마실 뱅쇼입니다. 여기 뭐 시즌 메뉴라 해가지고 겨울에만 나오는 건데 여기 또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그만. 아 괜찮아요? 아, 나 쟤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았어. 누가 이제 막 헛소리 하면 막 그 이제 걔 소리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그게 딱 생각나는 제 문자마다. 오늘 개그는 제가 쳤다. 이따 이야기하다가 네. 또 짓는 거 아니에요? 몇 시에 일어나? 저희 6시, 5시 반인가? 조용하자.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갑자기 강아지 훨 훨 하고 삐 끝. 편집점이네. 편집점이네. 저기 한번 아 우리 알파카랑 찍은 사진 한번 우리 보여줘. 카톡
영규 형이랑 셀카 찍은 거 있는데. 어? 그 알파카라고. 그거 스토리에 올릴라다가 말았어. 보여줘. 그래야 자료 하면 넣지 우리가. 자료는 어떻게? 어 그거 안 써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아니 이건 약간 고모같이 나는데요. 여기다가 귀엽네. 여기다가 괄호 넣고 김영규 해주세요. 자막으로. 이번에도 일본 갔었구만. 네, 네. 혼자 갔어요? 아니요. 영규 선수랑 같이 갔잖아요. 맞아요. 아, 둘이 영혼의 단짝이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아니 뭐 둘 다 집도 광주고 해가지고 잘 봐.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 맞아서 잘 어울리는 것도 있고 너무 달라서 잘 어울리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행하는데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계획적이고 영규는 좀 즉흥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짜면은 영규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잘 따라와줘가지고 그건 편했죠. 야구 말고 뭐 취미나 관심 이런 거 있어요? 관심은 있는데 아직 그냥 뭐 제가 아직 준비를 그냥 아직 안 하는 건데 일본에 일본 여행 갔을 때 필름 카메라 가져갔었거든요. 그냥 다 날려 놓고 갔어요. 어? 인쇄소 가서 했는데 날라가가지고 아예 안 뽑혔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야 돼. 바일로 된 거. 근데 그 맛은 너무 좋았어요. 탁탁탁탁 여기서 탁 걸리고 여기서 이거 셔터 딱 이거 셔터 딱 누르면 이게 그 탁 소리 나면서. 써봐야겠어. 이거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쁘게 생겼다. 이런 거 찍어봐. 한번 검색해봐. 어? 아 이렇게 조절이구나. 어때요? 응? 어, 잘 찍었네. 그죠? 아니 화장실 같이 나오는 거는 조금. 아니야 변기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요. 변기가 두 개야. 아 그 청목 알바할 때 궁금했는데 청목 안 맨날. 아 커피요? 경기 루틴으로 커피 진호한테 시킨다 자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선발 준비하다 보면 준비 시간이 길잖아요. 청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루틴도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라서 긴 편인데 그때 원래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그 아마 뭐 깨졌나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청모형이 막 찾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어, 형 저 믿어봐요 한번. 네, 좀 형 제가 한번 사다 줄게요. 지금 저 커피를 사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다 드릴게요 해가지고 사 드렸는데 그날 이제 또 승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번 선발에는 제가 먼저 그 형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형이 먼저 와가지고 진호 형 커피 좀 사다 줘라.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청모 형이 아, 너 것도 사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공감 인터뷰 안 해가지고 좀 서운했다면서. 저요? 아 서운한 게 아니라 아쉬웠다 이거죠. 아쉬웠다. 무슨 인터뷰요? 공감. 어 저 하나 나왔던데요? 편집. 여기서 지금 그러면. 네? 이미 다 나갔는데요. 이미 다 나갔는데 그 비하인드로 해요? 아니 뭐 그냥 비슷한 질문들 몇 개만 해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너무 아쉽죠. 근데 그때 20년도부터 해서 기대치가 그만큼 올라와 있는데 그 기대치만큼 올라오진 않은 거니까 뭐 그만큼의 기대만큼의 실력도 못 보여드렸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고 쌓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언젠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 저는 이제 거의 그렇게 오래 있던 게 처음이니까 초반에 올라갔을 때 좀 제가 생각해도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이었고 좋았었는데 그걸 좀 잘 유지 못하고 좀 마지막에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게 그게 좀 아쉽지 않았나. 한 시즌을 풀로 비슷한 성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올해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새롭게 이런 경험을 해서 좋긴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또 힘든 것도 많았고 형들이 얼마나 이렇게 한 시즌을 치르면서 노력 많이 하는지 알게 됐고 직접 보니까 또 형들한테서 또 배울 것도 많았고 좋은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경험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에 한계가 뭔가 좀 느껴지기도 했고, 또 이런저런 조언들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대로 하다가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변화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또 잘 좋은 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죠. 그게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본집이 광주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날 다 오셨었는데, 운 좋게 그날 또 첫승을 하게 되고, 좀 부모님한테도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작년 시즌보다 20년도 시즌 생각하시는 분들 기대치 만족시켜드리려고 그렇게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목표라면 항상 규정이닝 던지면서 10승 하는 게 그 다인 것 같아요. 퀄리티 스타트 한 15번을 해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해야 그만큼의 달성하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초반부터 이제 개막전부터 이제 제가 팀에 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는 팀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네요. 작년보다는 더 나은 올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 나에게 손명기랑? 예?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저만 해요? 아니 같이 해야죠. 저 끝나면 해야죠. 그죠? 나에게 김준호랑 나에게 손명기랑. 먼저 해야 되겠네. 저한테 명기는 귀엽고 잘 따라주는 이제 후배인데, 명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처음 올라왔을 때 아직 N팀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을 때도 명기가 이렇게 같이 있어줬고, 안 좋을 때도 같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명기 좀 친구 같은? 뭐 친구 같은 후배다. 일단 진호 형은 제대하고부터 편하게 대하게 해줬고, 그래서 더 다가갈 수 있었고, 말처럼 똑같이 친구 같은 선배였는데, 시간 있을 때 서로 같이 다니고, 저 안 될 때도 말 잘해주고, 멍멍하고 있을 때도 잘 챙겨주고 하니까. 아, 근데 저는 후배들이 안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게 좋으니까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네. 이제 붙어가지고 촬영했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하자고 하셨을 때는 좀 당황스럽고 했거든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더 걱정이었고, 제가 어제 고민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고, 이걸 보시고 좀 즐거워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선수들이 준비하는지도 아셨으면 좋겠고, 저 어제 잠 못 자면서 고민한 것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서. 아, 잠 못 잤어요? 나 어제 잠 안 들었어. 잠이 안 와가지고 진짜. 저의 비시즌 하루를 찍은 브이로그라고도 할 수 있는 컨텐츠였는데, 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좀 재밌게 네, 저희 둘이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지 공식적인. 갑자기 끼게 된 송명기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역사가 되고 이런 건 누가 누구나 하고 싶죠. 근데 일단은 여기 계속 남고 싶은 생각은 더 들죠. 그렇죠. 저도 한 팀에 오래 있고 싶어요. 지금 이제 뭐 창원 제2의 고향이죠. 근데 그건 진짜 인정해요. 진짜 지금 거의 녹아들었잖아요. 여기가 편해요.